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순서가 득표순으로 보면은 자 5위 이현주, 4위 김병주, 3위 한준호, 2위 전현희, 1위 김민석이죠.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어떻게 칭찬해 주느냐에 따라서 막 꼬락꼬락 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일단 결론은 김민석, 전현희, 한준호, 김병주, 이현주로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개딸들이 이렇게 이 다섯 명을 꼽았나 봤더니 말을 한 수위에 따라서 순서가 다 정해졌습니다. 먼저 5위 이현주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.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고른 경제 전문가다. 먹산이점을 구현하고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. 별로 큰 감동은 안 주죠.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의 후보가 고른 사람이다.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대유투쟁, 대정부투쟁을 해 나가겠다. 자, 이런 거, 이 정도 발언에서 이제 5위가 됐습니다. 4위는 발언이 더 세죠. 김병주, 육군 대장이면서 계엄 음모론,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계엄할 거다. 계엄 음모론을 퍼뜨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, 이런 말을 해서 개딸들이 또 환호했죠. 그래서 4위에 앉혀줬습니다. 3위 한준호인데, 한준호는 그 대선 때 이재명 수행 실장을 해서 그게 많이 이제 그 개딸들하고 자주 이제 안면이 텄죠.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친명이다. 이번 최고위원 출마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. 이렇게 이 정도 발언을 해서 3등. 자, 2등 전현희. 아시다시피 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다.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. 이렇게 했는데도 6위에 계속 머무니까 갑자기 김건희 살인자. 이런 극언을 했죠. 극언을 해서 갑자기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. 전현희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17개 그 권역별 투표 중에서 다 끝나고 서울만 남았을 때 이 살인자 발언을 했는데 아, 그 전에 할 걸. 그러면 1등 할 수도 있었는데.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. 그만큼 엉망인 최고위원 경선이라는 거죠. 1등한 김민석. 그건 계속 꾸준하게 이재명을 지켜내고 이재명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그 내가 보좌하겠다. 1년 내에 모든 이재명 집권 준비를 마치겠다. 이재명을 알리고 이재명을 파는 거대한 세일즈 부대가 되겠다. 충성도 평가 경선에서 1등을 한 김민석이 1등 최고위원이 됐습니다. 이것이 8.18에 있었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.18에 있었던 일종의 민주주의, 정당 정치에 대한 만행이 있었다.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.